자, 국민기업 관성은요, 주식회사입니다. 자, 법인 회사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회사의 이름이 국민기업 관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실물 자산을 제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장인들 특히 자, 자영업자들은 그나마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방법은 뭐 굳이 내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물가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변동폭이 있으면 내가 치킨집을 하든 아니면은 슈퍼를 하든 아니면 공산품을 판매를 하든 자, 여러분들이 개인소 창업물을 운영을 하든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은요,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프레임이 이미 짜여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내가 만약에 정육점을 한다, 내가 만약에 슈퍼를 한다, 그러면 도매업자들한테 물량을 받아서, 자, 돈의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자, 신라면 한 봉지, 예를 들어서 3,500원짜리, 자,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서 5,000원으로 올라가면 35% 40%씩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간 것 때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금액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거 팔면 돼요. 그 사람들은 그냥 적극적으로 대처를 지금 하고 있는 자기 업이 그거기 때문에 되는데, 자,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밑바탕이 없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사업할 수 없잖아요. 아르바이트로 뭐 여러분들이 소호물, 창업물 뭐 이런 것을 하면 그나마 될지 모르겠지만 장사가 안 되면 그것도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쓸데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인플레이션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4배, 5배씩 늘리고, 그렇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지식이 있고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은 그 혜택을 분명히 받을 수 있고요.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미국이 지금 현재 그래요. 자, 미국이 지금 이번에 어마어마한 달러를 찍어내서 적극적으로 코로나를 대응을 하면서 사상 초유의 그 공적 자금을 풀어가지고 어제도 제가 방송을 듣다가 보니까 마흔 몇 개의 45개인가의 대기업이 또한달 사이에 파산을 했더라고요. 이제 엄청나게 대공황이 오게 되면 그리고 경제가 파탄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변화가 올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주머니는요 점점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국민기업 프로젝트에 꼭 가입을 하셔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때 여러분들은 자본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이 소나무 농장을 하고 싶어도 이 소나무 농장하는데 기본적으로 수십억 들어갑니다. 조금 규모가 크고 좋은 제품을 갖다 놓으려고 그러면 보통 수십억 들어가요. 자, 수십억이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500평, 1000평에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사업을 할 때에 이 조경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나뭇값만 해도 몇억 원어치가 들어갑니다. 가장 싸게 준비를 해도 그만한 돈 없으시잖아요. 이 국민기업에서 인플레이션 극복 프로젝트로 이 농장을 지금 통으로 매입하는 겁니다. 통으로 매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국민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요, 저희는 실물 자산을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A라는 회원이 이 나무를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대로 자, 15년 전 이전으로 들어가면 이 정도 수령을 갖고 있는 최고의 좋은 나무가 보통 1,000만 원이면 아주 최상급을 샀어요. 그게 지금 최하 1억에서 아주 작품이 좋은 건 3억도 갑니다. 그러면 30배, 2억이면 20배.
이 정도 수량이면 고기 뭐 작품이 아주 특 A급이 아니어도요. 이 정도면 1억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을 합시다. 자, 15년 동안에 1억이 되는데 1000%인데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기대를 하지 않더라도 통상적으로 자, 15년 동안 그만큼 가치가 이 나무가 물론 성장을 했죠. 성장을 했습니다. 15년 동안 성장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자, 그런데 미국 연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번에 재난지원금으로 어마어마하게 풀었잖아요. 자, 풀어서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는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이 극심하게 오는 시대가 곧 머지않아서 오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주머니에다가 돈을 쟁여놓으면 안 돼요. 무조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돈 따로, 그 다음에 현물 자산.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주식 시장이 처음에는 요동을 칠 겁니다. 급락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어느 정도 안정권을 잡으면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돈에 대한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가격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올라간다는 거죠. 거기에서 돈을 버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물 자산의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자,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요동을 치면서 물가를 흔들게 될 때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하루가 다르게 화폐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듯이 그렇게 급격하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건을 사다가 쟁여놓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유통업을 하고 있는 도매업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 도매업자가 소매점에다가 각 슈퍼에다가 물건을 납품을 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어떡합니까? 창고를 너댓 개더 만들어서 생산하고 있는 생산 공장에서 물건을 사재기 시작을 합니다. 왜? 화폐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물량을 잔뜩 유통 물량을 사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소매점도 마찬가지예요.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되니까 여기저기에다가 물량을 사다가 또 재놓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일반 국민들은 몰라요. 어제 라면이 4,000원에서 오늘 4,200원으로 올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돈의 가치가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구나 라는 걸 감을 잡아요. 뭐로? 사재기 하는 걸딱 보고. 자, 그러면 사재기를 왜 하는가? 그 기본적인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오늘 물가하고 내일 파는 물가하고 돈의 가치가 뚝뚝뚝 떨어지게 되면 선수들은 벌써 눈치를 다 깝니다. 그래서 있는 돈,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끄집어 당겨서 물건을 사다가 재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화폐 순환, 이 돈의 순환이 점점 빨라지죠. 5명이 벌써 움직였다가 눈치를 깐 사람들이 벌써 10명으로 늘어나고 10명이 100명 되고 100명이 1000명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 물정을 처음에는 넋놓고 있다가 잘 모르는 사람이 소매업자가 물건을 받는데 한달 전에 받을 때하고 지금 받을 때하고 뭐한 5%, 15%씩 이렇게 가격이 올라요. 그럼 도매업자들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공장에서 물량을 안 풀어. 왜? 지금 인플레이션이 시작됐기 때문에. 소스를 받는 거예요. 아, 내가 늦었구나. 도매업자들보다 소매업자가 당연하게 늦을 거, 그 정보가 늦을 거 아닙니까? 자, 이러면서 화폐의 가치가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느 날 텔레비에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인플레이션, 자, 돈의 가치가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뉴스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될 때에 일반인들 눈치 빠진 사람들이 그 뉴스를 한 번 두 번 봐도 신경 안 써요. 그냥 넘어갑니다. 왜? 내일이 아닌 것 같으니까. 아, 그냥 뭐 라면 값이 뭐 한 100원 오른 것 같은데 이러고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커피 한 잔 값이 5,000원에서 5,200원, 한 200원 올랐네? 이 가게 조금 비싸네? 뭐 이러고서 그냥 무심결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보면 벌써 1년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재산은 돈은 그대로잖아요. 근데 쓰는 돈은 점점 지출이 심해져. 이거 뭐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우매한 국민들은요, 그냥 넉넉히 내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다시 원론적인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자, 그래서 화폐의 교환 주기, 이 거래, 돈이 굴러다니는 주기가 무진장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나오냐? 그때 가서 그나마 좀 똑똑한 사람은 가정주부라도, 야, 이거 안 되겠다. 물건 사재기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물가하고 10일 전에 물가하고 한 달 후에 물가하고 점점 물가가 이게 점점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일반 국민들도 가가지고 콜라 사다가 재놓고 라면 사다가 재놓고 일단 쟁여놓을 수 있는 데까지 막 쟁여놓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게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너도 나도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떨거지도 그냥 다 가서 슈퍼에 가가지고 물량을 사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갖고 있는 돈 가치가 점점 떨어지니까 사다가 재놓기 시작을 하는 세상이 머지않은 세월에 여러분들은 한 번도 겪지 못했던 대한민국 시장에서 핵이 터지고 미사일을 빵빵 쏴도 단 한 번도 사재지 않았던 물건을 쟁여놓지 않고 사재기 하지 않았던 그런 우수한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외국에서 바라보고 있을 때 이번에 이 인플레이션은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될 겁니다. 미사일이 터지고 전쟁이 난다고 외국에서 아무리 대한민국 불안하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물건 슈퍼에 가서 쌀 사다가 쟁여놓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런 일을 겪게 될 거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재산이 현금이 녹아나고 있는데 그냥 넉넉히 계실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가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는 여태까지 대한민국은 그런 일이 없었지만 이번 사태는 좀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나는 직장생활 하는데, 자, 거꾸로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는 아니어도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직업군은 직장인들한테는 전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총 인구수에서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단 몇 프로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자영업자 빼고 나면 거의 85% 90%는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직장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직장인들은 이번에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로 전락을 할 수밖에 없다. 자, 짐 로저스가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대한민국은 농사를 지어야 된다. 농업인이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지금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올라가면 그 사람들은 엄청난 혜택을 봅니다. 자, 내가 콩나물을 키워서 오늘 팔 때하고 내일 팔 때하고 모레 팔 때하고 물건값이 틀려요.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그래서 물량을 안 풉니다. 왜? 일주일 후하고 지금하고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데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물건을 생산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물건을, 자, 고추를 심어 놓는 사람들은, 자, 고춧가루를, 고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하루가 지나가면 농산물이 계속 생산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면서 내 주머니에 고정적인 월급 외에 매일 돈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직장 때려칠 수도 없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시대가 분명히 머지않은 세월에 올 거기 때문에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이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로 가입하고 이 국민기업 관성이 농사도 짓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은 소규모는 아니겠죠.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중소기업 수준의 농사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이 국민기업 관성에 자금을 배팅을 하시면 그게 다 여러분들의 수익률로 수익금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첫 번째 시작한 프로젝트가 바로 이 조경업입니다. 조경농장을 매입하는 거예요. 자, 이 돈의 가치가 농산물 1,000원짜리, 500원짜리 팔아가지고 인플레이션 극복하기 힘들잖아요. 거래되는 단위가 틀려버리니까. 그리고 농산물은요, 농산물은 물가가 변동이 있는 거에 대한 인플레이션만 먹는 거지, 이게 세월이 지나서, 날짜가 지나서, 시간에 투자를 해서 이게 무럭무럭무럭 자라면서 1년 전에 1,000원짜리가 10년 후에 10,000원이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자, 고추가 한 근에, 자, 6,000원이었던 게 물가가 올라서 6만 원이 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고추가, 뭐 고추 하나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한 10cm라고 칩시다. 10년 동안 키워가지고 고추 10cm가 1m가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 측면으로 봤을 땐첫 번째, 바로 이 조경사업이 물건을 지금 못 판다라고 해도 시일이 지나가면서 이 나무가 자라고 성장을 하면서 더 우아한 곡선과 자태를 뽐내면서 가치가 인플레이션 플러스 또한 가지의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국민기업 관성에서 조경 사업을 하는데 농장을 통기로 매입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오면 팔겠습니까? 안 팔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오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 알면 팔까요? 안 팔아요.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들이 많죠. 어떤 세상이 올 거라는 걸 아직 모릅니다.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조경 농장을 지금 통으로 매입하는 계획을 갖고, 그렇게 해서 통으로 이 국민기업 관성에 제가 자본을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나무를 개별로 그루당 분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 나무를 샀다라고 하면 팔수 없잖아요. 지방에 있는데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농장을 통으로 매입을 하고 매입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본력으로 하나씩 하나씩 상품을 판매를 하는, 주주들한테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물론 운영비는 별도로 들어갑니다. 관리해주고 운영해주고 판매를 했을 때 수익금을 분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차관성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1,000만 원 주고 샀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차관성 해가지고 매입한 날짜 해가지고 여기다 팻말을 달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입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가 돼서 인플레이션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수익까지, 수익사업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판매를 하면 그 판매 수익금을 여러분들이 1,000만 원에 샀는데 이게 1,500에 팔렸다.
그러면 500만 원이 바로 다 여러분들의 수익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익금이 나오기 전까지, 판매하기 전까지 관리비 비용이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판매를 했을 때 판매 대행을 하면 갖다 나무도 심어줘야 되고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경비만 빼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재산이, 실물 재산이 늘어나고 거기에 인플레이션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요것으로 2부 방송 녹음을 마치고요. 다시 3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